안녕하세요. 컴사부 김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폴더 삭제 방법도 파일을 삭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휴지통에 끌어다 놓는 방법, 폴더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한 후에 삭제를 누르는 방법, 그리고 클릭한 후에 델리트를 누르는 방법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자,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일을 삭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. 휴지통에 끌어다 놓는 방법은 정확하게 휴지통 위에 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. 휴지통과 삭제할 폴더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. 또 우측 클릭을 하고 삭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클릭을 한 후에 메뉴를 찾아야 되고요.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반면에 델리트 키를 이용하는 방법은 폴더와 휴지통의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고요. 또 위치를 찾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.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까지 같이 삭제가 된다는 점이에요. 실생활에서 상자, 쓰레기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. 상자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었을 때 이 상자를 채로 버리게 되면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도 같이 버려지게 되겠죠.